이 게임 아시죠? 영어라는 거? 영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방송 수익권을 다툴 방송 중 하나일 겁니다, 이거. 통역할 자신도 전혀 없고요. 이 게임의 특징이 그 중세시대 신분마다 사람들이 그 신분의 차이를 폰트의 차이로 표현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게임이. 원본 스타일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벌써 숨이 턱 막히잖아, 이렇게. 시작 페이지부터. 아, 다행히도 지우네요, 그냥. 열심히 지울 수가 있군요. 이게 무슨 중세시대 지우개인가 봐.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 이게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게임이에요, 무려. 장미의 이름을 읽을 때만 해도 이런 류의 그 이야기를 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오고야 말았어. 이런 날이. 장미의 이름을 읽으면서 침만 흘렸는데, 야, 이런 스토리가. 집에서 깨어난다. 꿈속이었어. 굿모닝 우르슬라. 우르슬라야 제가. 아, 이거 애라서 또 애라서 글씨체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필체가 굿 안드르. 애가 발음을 다 잘 못한다. 너무 어려워갖고. 굿모닝 안드레아스. 잘 잤니? 잘 잤어요. 아, 이분이 바로 토마스구나. 어, 아까 봤던 그 귀족 부자들. 아, 저 글씨 이제 오탄하고 지우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필사하다가 말이 글씨가 오타났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베니스의 여행에서 돌아오고 있는 길이다. 와이프랑 베니스 대학을 다녔고. 에르프르트 신성 로바 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도시 중 하나. 대학을 다니는 게 대학 동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제가 최근에 그 후스 3부작 사프콥스키의 후스 3부작 1권을 다 읽었거든요, 끝까지. 근데 거기 주인공이 무진장 많은 고난을 겪는데, 주인공이 고난에서 탈출하는 국면에서, 결정적인 국면에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게 다 보면 대학 동기들이에요. 유니버시티 에르프르트라. 마르틴 루터랑 같은 대학이로구나 라고 하네. 되게 좋은 대학인가 보다. 마르틴 루터. 오틸라 유! 저주를 막 보는데. 로렌즈 로소게라테. 페레치타의 개가 너를 갈기갈기 찢는다 해도 너에겐 너무 친절한 운명일 것이야 라고 막 그러네. 더 이상 수도원장이 기다리게 하지 말자. 수녀님들. 아, 여기가 이렇게 작업장인가 보다. 아, 이거 장미의 이름에서 책으로 읽어보기만 했는데. 장미에는 참 영화도 있지. 영화는 안 봐갖고. 허. 저긴 또 우리 수녀님이 계셔. 똑똑 두드리니까 수녀님이 뭘 원하냐고 하네. 허. 이 주인공이 작업하고 있는 거구나. 구성이 아주 좋다라고 하네. 천년을 같은 방식으로 이 수도원이 생활하고 있었을 텐데 바뀌고 있는 시점이네. 이제 뭘 떨어뜨렸어. 잉크? 뭘 적었어? 뭘 보고 와서? 일루미나타. 무슨 일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책인데, 그러면. 하지만 정확히 우리는 그렇게 말해진 대로 해도 우리는 죄의 수레로 묘사된다. 그 기독교 신앙체계 하에서 그렇게 되라고요. 그 아담과 이브로 시작되는 그 신앙체계 때문에. 아, 그리고 바로 이 페이지에서 버질이 디도를 아에네아스의 그 유혹자로 그렸다. 근데 실상 그녀를 그의 품에 몰아넣은 것은 신인데. 이건가? 이 책의 아름다움은 그
허무없는 내용이 있다. 베네딕트 수도의 몽크들이 읽기에는 적합한 책은 아니다. 이런 책이 재밌지 근데. 이런 종류의 판타지는 다 이제 똑같다고 한다.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 더 나은 상태로 죽는다는 거? 농민이 왕이 되는 걸 꿈꾸는 거일까? 뭐가 문제야? 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뭐, 그리스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일 수 있으나,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린 평등하지 않다. 네가 걱정해야 될건이 세계가 아니다, 안드레아스. 가인이 이 책을 뭔가 숨어서 봤나 보다. 무슨 책이길래? 설득된다. 달변과 백그라운드에다가 일루미나타를 열정적으로 도와줬다. 요거 두 개가 합쳐지니까 설득된다. 맹세할게.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게. 우리 남자. 이게 내가 커미션한 거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라고 한다. 완성 근처도 못 갔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올드 패션다하다고 하네. 게르너 신부님,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읽어보셨수? 그건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야. 마르틴 루터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 빛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표정 봐.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식사를 끝내고 다 쳐다보고 있어. 긴장감이 넘치고 있다. 말을 돌리려고 한다. 우리 게르넛은 수도원장인가? 지금 게르넛이. 아, 근데 말을 돌릴 생각이 없어. 로렌조가 눈치가 없는 건가?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 지금 음식 얘기는 접어두고 계속 끈질기게 마르틴 루터 얘기를 이어가네. 루터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적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있다. 토마스 신부님, 마르틴 루터 생각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역시. 무리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면제부 발행에 대한 루터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다들 되게 곤란하게 만드네. 요 달변가로 살짝 빠져나가자요. 역시 이럴 때는 화술이 중요해. 저는 이 식사 자리에서 우리 수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침에 잘 따라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수도원장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용히 밥이나 먹고 있겠습니다. 어? 어? 이야. 저 무너진 무슨 다리 같은 데서 뭐 유령 같은 형상이 보였어. 아, no. 아말리엘. 뭐. 페호스, 스틸 온더 플로어. 창백한 말. 여전히 바닥에 있다? 수녀인가 본데, 그래도 마을에 사는. 종교적인 은둔자다. 그래서 신에게 헌신하는 스스로를 감옥 속에 가둔 다음에, 교회 옆에 있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서 사는 일종의 이 당시에 있던 고행의 한 형태인가 본데, 여기서 주무시고 보면 여기 따뜻해서인가? 이런 거 보면 아궁이 시스템이 참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 같다. 불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할까? 어쨌든 아궁이 하나로 뭐 요리도 하고 그걸로 돌을 데워서 난방까지 하는 참 첨단 시스템이야. 아, 여기서 요렇게 모여 자는구나.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 침대 하나에 지금 셋이 누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옆 둘인가? 잠옷은 갈아입네. 저건 신발은 아니겠지. 설마 중세시대 유럽에서도 신발 신고 침대에서 자는 버릇이 있었나? 그건 아메리칸 문화겠지, 아마? 아, 지금 시간이 안 됐는데, 마테우가 뭔가 종을 울렸다. 9시가 아직 안 됐는데 종을 울렸어. 여전히 종소리가 멈추지를 않고 있어. 무슨 일인지 가봐야겠어. 세메터리. 어! 클로이스터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 챕터하우스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와우! 비명소리가 더 처절해지고 있어. 세바트,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 이분께서는 이분은 흑인인 것 같아. 아,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온 프리스트다. 이것도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흑인과의 교류나 중세 시대에서도 이제 이런 흑인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중세 유럽에서도. 모여있어. 아, 살인사건이 벌어졌구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묻는다가 있고, 이따 여기서 닥치겠자. 이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브라더 플로리안인가 보다. 반대로 하고 있어. I'm sorry, father. 그는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지? 지금 죽은 게 남자인가? 플로리안. 이 시체를 얼마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왜 저렇게 저런 질문을 하지? 하필이면 디스포즈란 말을 쓰네. 놀란다, 플로리안이. 그러게. 플로리안도 도대체 저 수도 혼자기 무슨 의도로 저렇게 물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화났다라는 거를 저 필체 잉크가 막 팍팍 튀기는 걸로 표현하는 거구나, 저거.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수도 원장은 말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살인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은폐가 돼?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목격자가 지금 다 이렇게 많은데? 프린스 비숍의 병사들이 여기를 들이닥치는 걸 보고 싶어? 막 이러네. 프린스 비숍의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여기에 브라더와 시스터들을 내쫓는 걸 보고 싶냐? 뭐 이런 그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이제 그 프린스 비숍이 화가 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 되게 다들 걱정한다. 사일런스, 콰이어트. 야,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도 한꺼번에 폰트가 나오면서 막 흔들리고 이런 표현도 아주 괜찮네. 프린스 비숍의 수하가 오기 전까지, 아, 브라더 피에로를 디테인해라, 그러면 가둬둬라 이런 것 같은데, 브라더. 지금 의심하는 게 피에로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피에로가 지금 발견해서 그런가 본데, 아마도. 됐지, 없죠? 말도 안 돼요! 라고 소리치는 게 있고, 침묵한 데가 있고, 그의 손에 칼을 든 채로 피로 뒤덮여 있었다고? 아니, 수도 원장님, 브라더 피에로가 정말 그렇게 살인을 할 수 있으리라 믿으세요? 예스! 화났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글자가 왜 이렇게 거꾸로 쓰였지? 찍혔... 저거는 뭐였지? 인쇄활자인 것 같은데, 아까 그거는. 말이. 이것도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찍힌다. 요건 필기가 아니다. 저건 분명 인쇄다, 인쇄. 그래서 글자가 되게 또박또박하네. 야, 그냥 턱 찍어내니까 확실히 그 필기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네. 아,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찍어낸 한 번인가 보네.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어서. 원더풀, 굉장한데요? 아, 근데 백그라운드 인물은 굉장히 멋지게 해냈는데 배경이 좀 너무 빡빡한데요? 라고 하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엑셀런트예요? 아니면 배경이 너무 빡빡하다 생각하세요? 저렇게 이제 이때 인쇄술 기술로도 그림을 저렇게 찍어낼 수가 있었나 보네. 어떻게 했지? 되게 신기하다. 글자랑 그림을 어떻게 한꺼번에 해서 인쇄를 했지? 엑셀런트 워크. 아이, 이 게임에서 애들이 제일 귀여워. 기도하고 근다. 야, 진짜 아트는 너무 훌륭해. 그리고 이 색감도 참 마음에 드네. 물론 내 모니터에서 색감이 다 누릴 순 없는데 내 모니터에는 색감을 다 죽여놔갖고 그래도 내 모니터로 봐도 색감이 진짜 훌륭하네. 아멘! I'm hungry! 라고 한다. 아, 여기서 이렇게 검시를 하는구나. 상처가 굉장히 얇은 것 같은데, 아, 이거가 치명사가 아닌 것 같은데. 드디어 뭔가 심각한 상처를 발견한 것 같다. 머리에서 발견한 것 같다. 아, 이게 치명상이 머리에 있었나 보다. 뒤통수에 거의 두개골을 깨뜨릴 만큼의 충격이 있었나 본데. 남작의 자켓에서도 뭔가 발견된 게 있어. 이거 남작이 누군가한테 받은 쪽지다. 이거
어떤 소녀가 죽었는데 그게 남작과 관련이 있었나 보다. 그 사실을 아는 누군가가 쪽지를 보낸 건가 보다. 남작과 분명 관련이 있는 어떤 소녀를 언급해서 남작이 오지 않을래야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코멘트를 적어 놓은 건가 본데. 네가 아는 그 소녀 이런 거겠지. 그 소녀. 그 죽은 그 소녀. 그쵸. 더 이노센트 위드헌은 뭐지? 그녀가 죄가 없다는 것보다는 그녀와 함께한 뭐죄 없는 자, 그녀와 관련된 죄 없는 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소녀가 죽었는데 누군가가 그 죽음에 관해서 억울하게 또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더 이노센트 위드헌이라고 하는 거니까. 죽은 소녀와 그녀와 연관이 있는 죄 없는 자. 이 문구를 적으면 남작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안 거지. 그래서 그걸 탁콕 집은 거지. 그래서 새벽 2시 챕터로 나와라 이렇게 한 거다. 이 쪽지의 글씨체는 필기체가 아닌 것 같다. 남작이 지난번에 이 마을에 왔을 때 뭔가 사건이 일으킨 건가 본데 굉장히 정갈한 글씨체인 거 보니까 필경사로서 아주 숙련된 사람이 적은 건가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어독이나 가인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 주인공이랑 살인사건이 벌어질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쳐야 된다. 벌써 누가 왔어? 이거 우리 주인공 여기 있는 거 들키면 안 되는데. 수도 원장이 내일까지 오지 말라 했기 때문에. 누가 온 걸까? 웨르너. 브라더 플로리안. 문좀 열어줘요. 웨르너 스톨치오. 태싱의 의사요. 수도 원장이 시켜서 지금 왔다. 아, 일단 군말하지 말고 숨어. 말대꾸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을 의사구나. 수도 원장이 남작의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남작의 시체를 조사하기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직접 조사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면 수도 원장 직접 데려와서 얘기를 해라. 아, 진짜 수도 원장 데려오려는 건가? 갔다, 어쨌든. 아, 시간이 이렇게 저녁 시간 같이 흘러버렸어. 아, 함께 저녁 식사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 이게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모든 걸다할 수가 없어. 죽은 그 소녀, 그리고 그녀와 연관된 죄가 없는 자.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걸 누가 적었을까? 그 쪽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저녁 식사하고, 주어진 시간에 누구를 신문하고, 뭐, 어떤 행동하느냐가 이게 다 중요한 선택과 결과다, 이거. 왜냐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모든 걸다알 수가 없다. Go to sleep. 어? 자다 말았어. 어? 우르스가 깨운다. 앤드르. 나뭇가지로 콕콕 찔렀어. 너무 귀여워, 이 아이. 이야기를 들려줄까? 잠이 안 오나? 네 나이 때 작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 이거 기억한다. 위에 얘기를 들려주느냐, 아래 얘기를 들려주느냐. 위에 얘기는 너 나이 때 작은 소녀, 뭐, 오렌지 바스켓에 담겨서 팔려나간 소녀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얘기는 좀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 같고,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에 따라서 나중에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거. 근데 그러자 다른 종들이 질투를 해서 그녀에게 뭔가를 했는데, 뭔가 때렸나? 뭔가 나쁜 일을 한것 같다. 말을 다 끝까지 안 했어. 근데 우르슬라가 뭐 화낸다. 우르슬라가 듣다가 뭔가 화내더니 갔어. 어쨌든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어제 얘기는 기억하고 있니? 너가 미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것 같다, 우르슬라. 이렇게 지켜보는 게 허락된다. 여자들 사이에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있는 곳에 함부로 같은 장소에 있는 건 허락되지 않는군. 근데 여기서 여자들이 그 시를 지으면서 많은 잡담을 나누기 때문에 중요한 소문을 들을 수 있지. 그리고 우르슬라도 여기 구경하고 있다. 옆에 우르슬라 왔다 갔다 하단다. 그 다음에 컬렉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아, 우리 우르슬라 옆에 저 고양이도 왜 이렇게 귀여워? 언제 왔어 저 고양이? 우르슬라 옆에서 같이 논다 저 고양이. 쟤 아기 고양인가 보다. 아, 우리 우르슬라 지금 잠들었네. 아, 시간이 지나는 그 광경이 우리 우르슬라를 통해서 알게 되네. 우르슬라 자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 그 윗종이에다 적었나 보다. 근데 하도 강하게 글을 적어서 그 밑에 있는 종이에까지 자국을 남겼나 보다. 아, 된다. 아. 남은 자국을 통해서 뭐라 적었는지 유추할 수가 있어. 어디서 잘못했지? 아씨. 이거다. 게르하드. 여기 게르하드 잠들다. 이런 뜻인가? 왜 책에다 여기 게르하드 잠들다라 적었지? 게르하드의 무덤이 남작의 살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아, 뭐였다. 아, 애들 봐. 아, 애들. 같이 식사하자고 하니까 되게 마을 여인들이 다 같이 우르르 왔다. 우리 세브하트 그 수사도 되게 놀라고 있다. 오 마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귀엽냐. 못 보던 애들까지 다 왔다. 이야기를 들으러 왔나? 이야기라니? 우리 세브하트도 놀란다. 뭔가 애들한테 들려줄 이야기 같은 걸 기대하고 왔는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수사의 고향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걸 수도 있지. 버트홀트는 인쇄업 집의 아들이라고 말도 인쇄체로 하네. 이미 어린데도. I like story. 난 이야기를 좋아요. 지금 그래서 마을의 어머니들하고 애들이 뭐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우르르 왔나 보다. 와, 이게 에티오피아 성경이구나. 기가 막힌데. 그 아주 또 다른 풍미가 있네. 이 게임이 또 이런 표현을 아주 잘하네. 책을 설명해주면서 이 책을 보여준다. 그렇구나. 저 왼쪽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표현하고 있구나. 물고기 하나가 있고, 빵이 옆에 이렇게 있고. 아, 저 물고기랑 빵몇 개로 이제. 저 밑에는 이미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그거네. 빵도 많이 쌓여있고, 물고기도 많이 쌓여있고. 이걸 이렇게 표현했었나 봐. 요건 이제 라자러스구나. 그는 예수의 친구였다. 병에 걸렸다가 죽었지. 우르슬라 뭐 이렇게 뭘 쓰다듬고 있어. 딜리 더 이러면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라자러스의 무덤에 가서 신에게 기도를 하여 무덤을 열었더니 라자러스가 죽음에서 돌아왔다. 라자러스가 그래서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의 이름의 대명사네. 아, 우리 저기 뒤에 애가 모자 벗겼어. 제 얘기 안 듣고. 안드레아스 우리 주인공의 모자를 싹 벗겼다. 아, 이런 것도 참 작은 디테일 참.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근데. 모자 뒤에 감췄다, 애가. 이거 살랑살랑하네. 이 게임은 또 한편으로는 ASMR 게임이야. 적는 소리. 종이에다 이렇게 적는 소리 참 요새는 사라진 소리지. 종이에 뭘 적질 않으니. 우르스란 표정이 안 좋아졌네. 곧 로마로 간다고 하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게 돼서 기쁘군요. 아, 게르하드의 무덤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데 날 위해서 좀 파줄 수 없습니까? 게르너 신부한테 물어봤니?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된다. 거짓말하는 게 있네. 야, 이 거짓말 들통날 텐데 나중에. 근데 수도 원장이 절대 허락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됐다. 판다. 안드레아스를 구경만 하네. 앉아갖고. 큰일 났다. 거짓말하는 거 들키겠다 이제. 야, 이거 쫓겨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수도 원장한테 보고하면 큰일 났다. 뭔가가 있어. 뭔가 자루가 있어.
아, 뭔가를 묻었다 했더니 아케인 툴, 마법 도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가 은밀히 묻었어. 칼이다. 이것들을 왜 묻었을까? 발견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 금지된 물품이기 때문에. 지팡이에 특정 심볼에 피가 묻어 있다.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어. 그리고 그렇게 오래전에 피 같지가 않아. 이게 설마 범행 도구인가? 이걸로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을 수도 있지. 이게 뭐지? 와! 비밀문이 있었어. 누가 있어? 이런, 또 순찰도네. 저 사람도 몰래 들어온 거 아니야? 혹시? 둘이 뭐 하고 있는 걸까? 어? 이게 뭐야? What in the? 와, 놀라운 광경을 묶였어. Shit. 주인공. 해 한마디. Shit. 여기서 뭐 하느냐가 이제 또 관건인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것 같다. 재빠르게 뛰어간다. 아예 그들에게 얘기한다. 우린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우린 서로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 어림도 없어, 이번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에 일단 어떻게 설명할 거야? 왜 야밤에 도서관에 숨어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대체? 둘이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꿈의 세계에서 이렇게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다. 아, 여기서 잠들었었다. 아데나? 지데나가 발견하네. 안드레아스! 도서관에서. 여기 금남구역인데. 뭐 하는 거야? 에스월. 야, 개자식아. 빨리 키스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뜸들이는 거야? 나쁜 새끼야. 빨랑 키스나 해. 키스, even though it's probably a bad idea. 분명 나쁜 생각이 꽤 틀림없지만, 어찌되었건 키스한다. 와, 여기가 완전 미래의 장소야. 마법소사. 수녀 언니비랑. 아이, 수녀님이 더 적극적이야. 아이, 참, 왜 뭐가 흔들려? 일루미나토 왔다. 시스템 지대나. 여기 아직 있어요? 아직 자꾸 뭐가 흔들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 우리 지대나 수녀님. 야곱, 제이콥. 다른 사람이 또 있느냐, 과연. 남자를 살해했을 만한. 중대한 순간이다, 지금. 이게 총 5명 중에 한 명을 고를 수 있는 것 같다. 그냥 애당초 피에로, 그래, 피에로가 죽였어.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그 다음은 이제 피에로가 제외된다, 나머지 4명. 럭키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터 마틸다가 있고. 근데 나 럭키가 남작이랑 말싸움하는 게 기억도 안 나. 럭키는 전혀 제외. 시스터 마틸다 동기는 충분해. 근데 증거를 내가 잘 거의 피 묻은 삿밖에 본 적이 없어. DNA 검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장 많은 단서를 확보한 건 우리 부수도원장인 페랭크지. 남작이 도착했을 때도 약간 수상하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마틴도 수상하긴 해. 근데 마틴은 도둑질을 했어도 살인의 동기까지는 있는지는 모르겠어. 마티에요. 내가 하지 않았어. 신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아실 것이야. 이럴 순 없어. 이럴 수 없다고. 때려 눕혔다. 저항하니까. 조용히. 아, 막 기도한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면서. 아, 처형하라. 그래도 부수도원장이라는 지위 때문이었는지, 뭔가 뭐,
사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네. 루거에 고개를 돌리자. 너가 보고 싶을 것이다, 마이선. 너의 작업이 끝났으니까 네가 떠나기 전에 너의 마스터피스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 수 있겠니? 야, 이게 완성된 거구나. 이디전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로다. 그리고 피에로의 조언도 받아들였다, 우리 주인공이. 그냥 다른 화가의 그 작업물을 모방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해석을 넣어서 농민들의 잠도 여기다 넣어놨고. 네가 자랑스럽다, 안드레아스. 뭐가 떨어졌다. 이게 뭐지? 어? Do not return here. 경고다. 이거 진짜 범인이 보낸 건데. 그렇다면 이게 다시 돌아오지 마라라는 경고가 지금 쪽지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처형당한 우리 부수도원장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설마 그 전에 놀았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한두 번 방문하러 와라. 그러겠습니다. 여기 수도원장 게르노시 막지만 않는다면. God bless you. 그동안의 우정에 감사합니다, 피에르 형님. 시간이 흘렀다. 우리 안드레아스가 나이가 들었네. 캐스퍼란 친구가 괜찮아요? 마스터 안드레아스라고 묻는데 저 묘비는 피에로 형님의 묘비인가 보다. 다시 수도원에 왔는데 만나보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것만 보고 있나 보다. 아, 사람은 아직 하나도 안 만나서 사람이 없네. 이제 6년, 7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아마 그 만났던 성인들은 그렇게까지 달라지진 않았을 테고, 애들이 이제 좀 많이 컸겠는데. 우리 인쇄업자 집인데 드라커. 여기서 또 새로운 아이가 생겼어. 클라우스가 지금 내가 만나보려는 친구 아닌가? 고양이 쓰다듬고 있는 거 봐. 이 게임의 아트는 뭐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한데 그 중에서도 최대 승리는 아이들 표현이에요. 지금 마리의 그 부인하고 그때 봤던 아들 그 베톨론이었나? 베트 얘가 죽었나? 막달라나 봐. 캐스퍼가 잘 놀아준다. 헬로. 막달라나가 좋아한다, 우리. 잘 뛰어다닌다. 아, 이게 지금 정말 변화의 시기다. 온 곳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인가 본데. 농로제에서의 자유, 사냥의 자유, 숲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 책인가 보다. 여기다. 여기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싹 볼 수 있겠다. 아, 우르슬라 저기 있네, 우르슬라. 이제 우르슬라 좀 많이 컸네. 우르슬라는 건강이 잘 커서 다행이다. 우리 베르트는 어린 날에 죽었고. 아, 해가 갈수록 수도원은 농민들에게 세금을 물릴 늘 새로운 방법만 강구해왔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이 주신 숲을 이용할 우리의 권리를 수도원이 빼앗아갔다. 농민들한테 불리한 법률만 계속 생겨나고 어떻게 그 지대를 지불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제한이 부과되고. 아,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생각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파더 게르노스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학대를 너무 오랫동안 견디었다. 우르슬라! 이제 다 커서 이제 총소도 하고 있고. 아, 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어릴 때는 마냥 놀기만 하면 되는데 클수록 뭔가 또 책임이 따라. 반갑다, 우르슬라. 헬로, 이제 말도 잘하네. 안녕, 우르슬라 기억하니? So should I? 우르슬라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너 나 자면 잘 때 나무 막대기로 나 깨우고 그랬다, 콕콕 찌르면서. 그러면서 얘기 들려주고 그랬단다. 이야기 들려준 것도 기억한다. 우르슬라가 또 그동안의 여행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네. 드래곤이 살고 있는 동굴을 보았단다. What? Really? 라고 하네. 아, 근데 이거 왜 또 This will be remembered이야.
되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부담스럽게 왜 우르슬라는 이 말을 이 대답을 기억할 겁니다라는 말이 왜 뜨는 거야 이거. 우르슬라가 와일드헌트에 대한 얘기 아냐고 묻네. 와일드헌트? 미쳐3로 들어봤어 와일드헌트. 아 근데 실제로 독일에 있었던 민담이구나 와일드헌트가. 이거 잘 대답해줘야 될것 같다. 이거 우르슬라의 미래에 중요한 그거 같은데. 아 이거 드래곤 얘기 괜히 해줬나? 합리적인 이성을 심어줬어야 되나? 아 지금 난 우르슬라의 커리어에 앞으로 심리한 영향을 끼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지 몰라. 아 그게 세상이 오목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뭐 너가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듣고 배워드렴 이러겠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오목해 보여. 와아 이게 불가능하다 지금. 왜냐면 우르슬라가 아기 때그 판타지 오렌지 바구니에 팔려 나갔던 소녀에 대한 아주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지금 우르슬라가 마을의 옛 관습에 대해서 배우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미 내가 너무 많은 씨앗을 심었다 벌써 우르슬라한테. 야 이거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될 텐데 이러면 우리 우르슬라는 마을의 옛 관습이나 민담을 사랑하는 여자로 자라게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당히 불안한데? 아멘 하면서 식사 때마다 또 기도하고. 아, 식사가 지금 7년 전과 너무나 달라졌어. 지금 얼마나 그 상황이 악화됐는지를 식사 자리에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네. 너무 가난해졌어. 이래서 지금 거의 막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구만. 수도원에 바쳐야 될 세금은 많아졌고, 손님인 우리 주인공하고 캐스파한테만 빵을 지급했고, 빵이랑 치즈를. 나머지는 다 죽이야. 바닥에 쪽지가 떨어져 있어. 어? 이 글씨체, 내가 경고했다. 라고 적혀 있다. 전에 경고는, 다신 오지 말아라. 라는 경고였어. 역시 수도원장이야. 농민집에 갔을 때는 죽밖에 없었고 우리 주인공은 손님이라서 치즈 한 덩이랑 빵한 덩이도 있긴 했지만 인쇄업자 집에 갔을 때는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돼서 흰빵하고 버섯죽이 있었고 수도원장 집에 오니까 고기에 빵에 저거는 뭐 와인까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축제를 한참 벌이고 있네. 지금 이 친구, 옛날에 우리 주인공 모자 뺏어갔던 그 친구인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여자아이? 생긴 게 그때 그 여자아이처럼 보이는데. 아, 저 모자 또 만지는 거 봐. 아, 같이 박수 친다. 아, 애 표현 너무 귀여워. 옆에 고양이 있고. 우르슬라랑도 같이 논다. 공기한다, 공기. 다시 꿈의 세계로 간다. 이 장소도 약간 7년 전과 매우 달라졌어. 무너져 있고 쇠락해져 있다. 소크라테스 어디 갔어? 베아트리체 어디 갔고? 그 성인 어디 갔으며? 고귀한 친구들 다 어디 가고 이상한 애들이 있네. 멜랭콜리아네? 멜랭콜리아? 니가 베아트리스니? 아, 예전엔 베아트리스였어? 근데 지금 멜랑콜리아가 됐나? 전에는 베아트리스였어. 프루던스, 뭐, 신중함의 목소리였지. 조심하라, 이런 목소리.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신중함을 넘어서 좀더 극단으로 간 건가 본데. 야, 이거 아주 묘하네. 신중은 이제 가치는 미덕이지. 조심하고, 사려 깊음, 주의하고 이런 거는. 근데 그게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의혹의 쓰라림이 오히려 마비를 낳고 딱딱해지고 절망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본데. 아 너한테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진 것이다. 이 그렇구나. 이 주인공의 정신 상태가 나빠지니까 주인공의 그 무의식의 세계구나 이게. 주인공이 7년 전에 한창 그 마스터를 향해 나아가고 아직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밝고 건강했을 때는 주인공의 무의식 세계, 꿈에 나타나던 세계 인물들은 베아트리체, 뭐 소크라테스의 뭐 성인의 이런 거였는데 지금 주인공이 굉장히 우울하고 지금 뭐 허무하고 성공한 화가가 됐지만 그다지 삶의 재미를 못 느끼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무의식의 인물들이 바뀌었네. 너한테 벌어진 일이 우리한테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구나. 아, 뒤에 날개가 저기 묶인 거예요? 그렇구나. 날지 못하는구나. 야, 이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이거. 이 게임, 이런 거를. 이건, 그리고 정말 인문학적 게임의 그 총본산 같다, 이거. 인문학적 게임의 그 종합이라고 할까? 이런 게임이 나온다는 게 참, 게임 문화가 게임이란 매체가 참 발전했다. 다양함이 이런 것도 한 보여주는 것 같다. 미술사, 중세 역사랑 미술사를 알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게임 자체가 그 중세 그 미술책을 이렇게 넘기는 느낌이고. 필체나 그림체나. 그 저기에서는 한참 뭔가 그 로맨스가 벌어지고 있고. 아, 여기 숲이 지금 금지기 때문에 누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랬는지 찾아내서 파문시키겠다. 비명소리가 들렸어. 또 누가 휙 지나갔어. 마치 유령처럼. 이전에 이런 꽃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떨어뜨리고 왔나 지금? 저 사람이 휙 지나가면서. 뚜껑인 거 누구야 지금? 설마 오토인가? 아, 이 살인사건인가? 아니면 사고인가? 이런 비극은 1년 전으로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이건 살인이야. 누군가 줄을 풀어서 여기 설치되어 있던 플랫폼이 떨어져서 죽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이 갓! 아, 에바가 오토 안 해지? 오토. 안 돼. 너무 큰 비극이다. 수도원장이 죽였을 것이야! 라고 한다, 우리 피터. 근데 우리 수도원장이 범인은 아니긴 해. 왜냐면 우리 주인공하고 같이 있었어. 이 일이 있을 때. 수도원장을 잡아라! 잠깐만요. 수도원장 우리랑 같이 있었는걸요. 수도원장 일단 죄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 화가놈이랑 저 새끼도 잡아! 캐스퍼! 달려! 도망가! 와! 수도원으로! 와, 지금 말이 통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거 도망가. 큰일 났다. 브라더스! 도서관으로, 빨리! 우리 들어보내줘요. 큰일 났네. 문 잠겼어. 큰일 났다. 안드레아스, 비켜. 오토의 죽음은 정의를 요구한다. 아이, 저기. 아이, 저 피터 형님. 우리 같이 저녁 식사도 함께 했잖소. 우리 같이 사우나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다 하고 그런 사이 아니었어? 수도원장이 오토를 죽였을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랑 같이 있었다고요. 아, 이게 설득되나? Fine, damn it. 아, 하루 죽였다라는 건가, 지금? 진짜 살인자를 찾기까지? 아, 하루 죽였으니까 진짜 살인자를 찾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와서 불태우겠다. 여기 책이 하나 있어. 엑소시즘과 올컬티즘을 기록한 책이, 위에 쪽지가 나 있고. 미라엘, 오토? 아니, 오토란 말이 여기에 적혀 있어. 크립트에서도 사람들이 막 털어갔다. 벌써. 빵 같은 게 어지러져 있네. 여기야. 여전하구나. 됐다.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 게임의 그또 다른 승리 중에 하나는 사운드다, 사운드. 이런 디테일한 이런 거 책을 꺼내고 덮을 때도 그렇고.
환경음도 그렇고 글씨 쓰는 소리에 사운드가 풍성한 게임. 할수 있어. 너는 브라더들은 너를 믿는다고. 야, 내가 다 정화되네. 그 브라더들 용기를 얻으라고 노래 시켰는데 내가 용기를 얻겠잖아. 아, 그 살인자가 우리를 지나칠 때 입고 있었던 의복이 여기 버려져 있다. 아이, 캐스퍼, 말좀 듣지. 같이 떨어졌네. 이런. 아, 이것도, 요거가, 수도원 크립트랑 이어지는데, 저 농민은, 지키고 있는 농민인데 자고 있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비밀문인 게 분명해. 아, 범인이 수도원 수사 중한 명인 것 같다, 이런 거 보면.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그 숲으로 나와서 뭔가 일을 꾸몄던 것 같은데. 왜 여기 가이의 데스크만 아직도 있을까? 어? 뭔가 발견했다. 아, 레몬주스는 잉크를 숨기는 데 쓴다. 그 장부에서 발견한 종이, 거기에 글자가 숨겨져 있었던 건가? 뭐가 보인다. 아주 희미하게. 잠깐, 너무 태우지 말고. 네? 다 태우지 말고. 아, 이 글자가 드러난다. 이거 아주. 아, 이런 또 재밌는 메커니즘이 또 있네. 아, 이거. 됐다, 이제 드러난다. 그래, 이제 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다. 계속 횡령하고 있었다라는 게. 3월달에만 7플로린 내 펀드를 훔쳤어. 하루 준다라고 했는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주진 않는 건가? 밤에 바로 그냥 자는 걸 깨워서 데리고 나왔어. 광장으로. 어? 아, 공작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인데, 아, 공작이 그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12개조 그 문서를 배포하고 토론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을 보냈다. 내일 저녁까지 시간을 주겠으니 수도원장이랑 수사들을 다 풀어줘라. 공작은 마을 사람들의 불만을 알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망 세금과 숲 이용권에 관해서는 약간의 양보는 해줄 수 있다. 제한된 거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중 하나로 택해라. 내일 저녁까지다. 같이 사냥을 하면 자기가 알려주겠다. 뭔가 알려줄 게 있다. 아, 이게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구나. 힘들어. 아, 저 마을 근처에 저 천막들이 공작이 보낸 병사가 야영하고 있나 보구나. 규모가 엄청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농민들을 아주 깔보고 경멸하는구만. 아, 이거 여기 조작하는 게 있어? 아, 지금 인민재판 하려다 말고 아이 태어난 것을 보러 왔다. 이때도 아이가 태어난 건큰 축복이었나 봐. 아, 하던 일 멈추고 우리 축복해주러 온것 같은데. 아마 우리 막달레네 혼자 앞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아, 아이와 아이가 손 맞잡는 거 봐. 유태인의 아이와 기독교인의 아이니 같이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다. 아, 우리 생각이 바뀌었어. 이 광경을 본 우리 인쇄업자 형님께서 아이를 보니까 막달레네 다시 옆에 왔다. 딸, 내 딸을 지켜야 되고 내 친구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참하기 어렵겠다. 난 이미 마리아 베르트를 잃었다. 더 이상 딸과 친구를 잃을 순 없다. 그래. 저 아내와 아들, 7년 전에 봤던 저 둘이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구만. 캐스퍼를 떠나게 한다. 아, 그래도 결국은 종국엔 떠나게 만든다. 자, Who Killed Otto. 지금 내가 단서를 얻은 거 한나랑 가이 둘밖에 없어.
브라더 가이, 너를 택하겠다. 바이바이. 브라더 가이오, 수도원장이 시킨 건 아니야. 수도원장도 몰랐어. 수도원장 몰래 돈을 훔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토가 그 가이의 장부를 보려고 했었지. 와, 쳐들어왔다. 브라더 가이를 수색해서 잡아와. 어? 가이 도망가고 있다. 가 쫓아가자. 아, 근데 왜 우리 방앗간 주인 레온 하트는 가이를 지켜주지? 총 들고 뭔가 둘이 커넥션이 닿았나? 그리고 방앗간 쟤는 같이 사냥했을 때 범인으로 마틴을 지목하라고 우리 주인공한테 얘기했었는데 가인이 이상하게 지켜주려고 하네. 아, 우리 폴 아들하고 아내는 그냥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레오나르트 화낸다. 내 명령 어기냐? 아래 들어가 있으라고 라고 한다. 아, 폴이 엄마 데리고 나 가겠다라고 한다. 폴이 아빠한테 지금 애정이 없어. 근데 아빠가 엄마 두고 바람 피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권위적이었고 폴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게 지금 다 쌓였어. 그동안 이제 부자지간에 정이 없고 엄마랑은 이제 친한데, 근데 아빠가 그 바람 피고 이런 걸 목격했으니까 아빠가 이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될 것 같다. 어! 아, 울리치! 우리 빵집 주인! 레오나르트, 너 지금 사람을 죽였어! 살인이다! 이 몬스터! 불태워버려! 대가를 치르게 하자! 이 두 살인자를 같이 죽게 하자! 이제 불태워버린다. 방앗간을. 와, 근데 지금 군인들이 마을로 지금 행진하고 있어. 진군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할 것이야, 또. 아, 이제 빨리 가서 수도원장을 일단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중재해주게 해야 된다. 안드레아스가 살인자를 찾았고, 일단 정의가 어떻게든 집행됐기 때문에 피터가 약속을 지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려서는 안 돼. 피터,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정의를 얻었잖아. 히터! 저 도서관의 문서들을 혹시 지금 불을 지른 거야, 설마? 아, 책들에 불을 질렀구나. 빨리 물을 가져와. 와, 병사들이 수도원으로 닥치고 있는데. 와, 안드레아스, 지금 가야 돼, 렛츠고! 나 책 구한 거 봐. 어? 안드레아스 미친놈아! 와우! 아, 그래도 저 여자아이는 무사하다. 병사들은 들이닥쳤고. 야, 이거 마을 사람들 벌써 몇몇은 병사들한테 공격당하고 있고. 수도원에 불을 질렀으니 더더욱 이거 대학살극으로 끝나겠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안드레아스는 어떻게 됐을까? 책 구하려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어? 저기 보이는 거 혹시 안드레아스야? 죽었어? 책을 더 구하려고 들어왔다가 이거 책벌레를 골라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설마? 맨 처음에? 안드레아스 말로 주인공이 죽어서 유산을 뭐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거에 관한 편지를 발송한 거구나. 액트2가 끝났는데 게임은 안 끝났어. 그 주인공은 죽었는데. 아, 막달레네. 이렇게 컸어? 미스 앤 저만 히로이크 테일. 이거, 그거 선물해줘서 그렇구나. 신화와 레전드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주인공이 막달레네한테 그 아서왕 신화에 관련된 책을 줘서 이렇게 됐구나. 저 방앗간을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재건했나? 이 아이는 누구야? 이름이 안드레아스야. 뭔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남자인 것 같다. 너희, 헬로우라고 한다. 그림 그리고 있어. 이게 얘 이름이 안드레아스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안드레아스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것 같다. 엘세 돌아왔구나. 엘세가 돌아와서 다시 이 방앗간의 요주인이 됐나? 아, 안나도 이렇게 컸네? 우리 이제 안드레아스 모자 뺏었었던 그 친구 안나도 이렇게 컸어. 아, 이게 아주 지금 되게 재밌네. 시계열이 한 되게 기니까. 사람들이 커가고 변화하고 이 모습 보니까 아주 되게 재밌네 이게. 얘 이제 새로 태어난 애겠지 아마. 울리케. 브리짓다. 마틴의 아내고. 일피터 아직도 살아계시네. 진짜 오래 살아계시네. 장수하시는데. 베로니카. 베로니카? 클라라. 어? 오슬라프 왜그 속세로 왔어? 왜 수도복을 안 입고 있어? 마틸다랑 오슬라프 결혼한 거 아니야, 지금? 둘다 수도원 나와서 수녀 수사였잖아. 부부가 된거 같은데. 그래, 눈이 맞아 있었어. 보여. 아, 저 뒤에 아가씨는? 우르슬라. 반갑다. 우르슬라, 내가 너 아기 때부터 보고. 우르슬라 막 무슨 내가 키운 거 같은 느낌이네. 보기만 했는데도. 파비안. 파비안이 우르슬라 꼬시고 있는 건가? 여기는 지금 저 마을가는 거의 뭐 황폐화됐다. 여기도 마찬가지네. 게스트하우스도 더 이상 오는 손님이 없나 봐. 야, 수도원이 그냥 불탄 채로 사실상 없어졌구나. 그래서 아까 그 수사랑 수녀분도 그냥 민간인이 된 건가? 수도원이 완전 불탄 채로 더 이상 재건도 안 되고. 수녀는 아직 운영되나? 여기도 그다지 예전 같진 않아. 더 이상 약초도 안 키우고. 일루미나타 어떻게 됐지? 마가렛 대수녀님도 여전히 계시고. 어? 스탑! 아직도 흑막은 살아있구나. 안드레아스는 죽었는데. 뭘 스탑하라는 거지? 뭘 그만하라는 거지? 지금 벽화 뭘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를 두고 논쟁하고 있나 본데. 진리를 묘사해야 된다. 진리라는 게 서로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빅조그도 이제 완전 나이가 들었어. 중년이 됐어, 거의. 무슨 일이지? 아니! 아니, 왜 여기서도 또 살인사건이야? 이거 또 흑막이 저질렀나? 멈추라더니, 18년 전에 그 반란사건을 기념하는 벽화를 기어코 막으려고 하는가 본데, 우리 아빠가 그 벽화를 그리려고 하니까, 18년 전에 반란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다행이야! 살인사건은 이제 그만. 마을 사람들 이제 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쪽으로 가자. 그 흑막이 근데 도대체 잡히지가 않네. 그 누군지를 모르겠어, 사실은. 막달레네가 결국 아빠의 일을 맡기로 했다. 근데 그림을 뭘 그려놓을진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했어. 아, 이 폐우물 밑에도 뭔가 탐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는 몰랐어.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는구나. 아, 이게 로마인 시절의 태싱의 지도구나. 아, 이게 같은 항아리에서 나온 조각이 맞는지 맞춰보는 게 있네. 뭔가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다. 요거를 벽화에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소재를 모아서 그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벽화를 그릴 때 어떤 걸 그릴지 선택할 수 있나 본데, 아마도. 그래서 이미 여기서 이거 그려놓으면 좋겠다, 아니다라는 대사선 측지가 있다. 이건 되게 야만적이고, 이교도적이고, 이런 거를, 이런 과거를 보는 걸 아무도 원치 않을 것이다, 라는 대사가 있고. 이건 우리 역사인데 아직 확신이 묘사해도 될지, 뭐 확신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결정하는 건가? 오잉? 어? 위에 누가 있어? 누가 비행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저 실루엣! 약간 수염도 있어 보였고, 남자 같았고, 약간 나이 들어 보였어. 저게 저 사람 흑막이다, 저거. 그동안 쪽지 남겼던 25년 전부터. 이 친구가 이제 크리스티나가 이제 또 이번 파티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나 본데. 하이 막다랄. 우리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폴이지 아빠지. 아들의 뭘 그리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겠다. 폴이 원래 예술적 기질이 있었는데 폴의 아빠는 그런 걸 좀 되게 경멸하고 농민들도 되게 깔보고 그러다가 죽었어. 농민 반란 때. 근데 폴은 아빠랑 다른 사람이라서 그때 아빠랑 손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살았지. 엄마를 데리고. 아빠한테 정이 없었어. 아빠가 또 바람피고 이래갖고. 얘는 이제 자기 아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흐뭇하게 바라본다. 아빠랑은 다른 인물이야. 안나는 이제 며느리고 울리키의 딸. 반가워한다. 아, 울리키의 저 작은 모자가 한때 안드레아스 말러 것이었다. 아, 저 울리키가 쓰고 있는 모자가 우리 주인공 안드레아스 말러 거구나. 안드레아스 말러는 갔어. 하지만 모자는 남아서 여기 이렇게 함께 살아가. 그때 안나가 모자 훔쳐갈 때 가만히 둔다와 그 뭐라 한다가 있었는데 뭐라 했으면 또 여기가 좀 달라졌겠다. 안나가 훔쳐가게 둬서 이게 결국 안나를 거쳐서 안나의 딸한테까지 이렇게 물려받았네. 그때 결정 잘했다. 안 그랬으면 안드레아스 우리 주인공의 흔적은 어디서든 볼 수가 없었을 것 같다. 그나마 모자로나마 한때 이 게임의 주인공이었지라고 추억할 수 있게 됐네. 아, 여기서부터 뭐부터 구경할지는 우리 주인공이 결정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수녀원을 이제 처음으로 구경하게 되네. 요게 이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파트를 하면 또 다른 걸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요 파트를 하면 이제 또 시간이 흐르지. 챕터하우스. 아, 여기 남작에 의한 남작 살인사건이 있었던 곳이야. 저 벽화도 좀 바뀐 거 아닌가? 어? 누군가 있다. 흑막이야 이거 분명. 저 그림자만 살짝 보이네. 어제 본 바. 저 흑막이 우리 막달레나 죽이려 했던 것 같은데. 도망갔어. 쓱 보더니. 이 벽화를 그린 장본인일 것이야. 요게 맨 왼쪽이 남작의 살인사건을 묘사한 거고 남작 죽음의 배후에 있는 그 흑막이 그린 건가? 아니면 흑막과 이 그림을 그린 자는 별개의 인물인가? 이게 남작의 죽음이고 범인으로 지목된 부수도원장의 죽음, 그 다음에 오토의 죽음, 요게 수도사 가이의 죽음을 묘사한 건가? 그 마지막에 안드레아스? 이 맨 마지막 인물은 누구지? 안드레아스에게 손이 뻗치는 것 같은 저 복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뭔가 지금 편지를 발견한 건가? 어? 스탑! 멈춰! 라는 쪽지를 또 발견했다. 저 종이기도 약간 그을린 것 같다. 아무래도 밑을 살짝 보니까. 아, 이제 쪽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멈춰! 라고 했던 그 쪽지. 클라우스 뭔가 아는 눈치인데 그 쪽지 누가 보냈는지 바로 난 잘 모르겠는데가 아닌데 대답이 막달라네. 아이 나는 아이 제발 제발 이럴 때 똑똑거리지 마. 지금 대답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어떤 새끼야. 아, 우리 오츠랑 결혼하는 루트를 스택하려고 했는데 계획 바꿔야겠다. 아, 이거 분명 뭔가 아는 눈치였는데.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누구인가? 오츠! 눈치 없는 녀석. 넌 안 돼. 넌 아웃이다, 넌. 여기다. 요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그 행사구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행진을 하는 것 같다. 안드레아스 저기 또 우리 귀여운 담당 저기 있다. 우리 귀여운 담당 남매. I don't like it. 무서워한다. 안드레아스 저 두 남매.
남자애는 무서워했는데 여자애는 씩씩한 것 같다. 우리 안드레아스 말러의 모자 쓰고. 아, 연주곡을 고르라고 한다. 내가 뭐 알아야 고르지. In dulce jubilo nun singet und seid froh unsers Herzens Wonne Ja, bravo! 2번, 3번 노래도 해줘. 2번, 3번 노래 듣기 위해서 다시 리플레이 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 게임 플레이 그 시간이 한 30시간이 넘어간다. 2번, 3번도 그냥 이어서 해줄래? 아, 잠깐만. 안나의 두 아이는 둘다 그날 밤 죽은 그두 사람의 이름을 땄구나. 안드레아스는 안드레아스 말러고 그날 죽었고. 울리케는 그날 죽은 빵집 형님이었잖아. 그러니까. 아, 얘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되게 새침하게 하이라고 한다. 안드레아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니? 막달렌 앞에서. 되게 좀 수줍어 한다. 수줍음을 많이 타나 봐. 흑막이다. 이번엔 굉장히 자세히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처음으로. 문이 열려 있어. 아빠? 드디어 여기서 흑막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인가? 땡크가. 아, 다행히 아무 일도 없어. 뭔가 먹을 것좀 가져다 주지 않겠니? 되게 몇개안 만들었어. 깜짝이야. 클라우스. 누구야, 얘? 너 누구야? 얼굴이 슬쩍 보이는 것 같고. 왜 누구지, 이 사람? I'm sorry, 클라우스. 왜 미안하다고 하는데, 클라우스한테. 봐봐, everything. 모든 게다 미안해. 막달레나 들어왔어. 여기서 그걸 그렇게 세게 떨어뜨리다니. 가, it's you. 너군. 안드레아스 말러야? 잠깐만, 이럴 순 없어. 안드레아스 말러 살아있었니? 아, 그럼 잠깐만, 안드레아스 말러가 흑막일 순 없잖아. 그러면 쪽지 보낸 흑막은 누군데? 안드레아스 말러는 지켜주려고 했었다는 건 말이 되네, 그러면. 우리 안드레아스는 이제 모자가 되어서 우리 가슴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네. 아, 그리고 그 도서관 불탈 때 창문으로 안드레아스 그림자를 보여준 것도 이유가 있구나. 바로 그 광경을 캐스퍼가 딱 보고 달려와서 안드레아스를 구했구나. 그래, 그 쪽지 정체는 알아냈니? 안드레아스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거냐? 아, 여전히 몰라. 여전히 흑막은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그 쪽지를 적은 자, 과연 누구인가? 막달레네가 벽화를 완성하는 걸 원치 않는 자. 태싱의 역사를 말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게 할 자. 태싱의 역사를 담는 거를 왜 이렇게 막으려 할까? 태싱의 진짜 역사는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 비트 바이 비트, 레이어 바이어 레이어. 한 레이어씩, 한 레이어씩, 누구도 진짜 역사를 볼수 없을 때까지 계속 더 씌워졌었다. 요게 바로 펜티먼트의 뜻이잖아요. 펜티먼트가 그런 뜻이던데.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옛 그림 위에다 그림을 덧그리는 거. 그래서 위에 그림을 이렇게 싹 지워보면 그 밑에 옛날 그림이 드러나는 그걸 펜티먼트라 하던데.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 발 밑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 클라우스를 공격한 자가 바로 오토를 죽이게 만든 자.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를 꼬드기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누군가를 조작해서 오토를 죽이게 한 자. 뭐 사주했거나 뭐. 선동했거나 이래서 스레드 풀러야. 자기가 직접 하진 않아. 근데 배우에서 조종해. 남자 살인이 벌어지도록 뒤에서 꾸민 자도 바로 그 배우 스레드 풀러 흑막인데, 로마 그 수로 태싱하고 태싱 마을이랑 키에사로 수도원 연결하는 로마 수도 수로를 통해서 이동했었다.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었지. 수도원이랑 수녀원이랑 다 연결돼 있어. 로마 유적이랑. 그래서 마을로 갈 수가 있고. 터널에 네트워크가 있었어. 배하고 있는 유령들을 유령을 봤다. 아주 작게 열린 틈새로도 들어갈 수 있는? 뭘 말하는 걸까? 유령이라는 건 여기서. 유령. 진짜 유령은 아닐 테고.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뭐고 유령은 뭐야? 그들을 따라다니는 유령을 봤다. 내가 결코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장소, 내가 쫓아갈 수 없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도 봤다. 스스로를 반으로 접는 광경을 봤다. 인간이 아니야? 아주 작은 틈새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안드레아스가 쫓아갈 수도 없게 자신을 반으로 접는 것도 보았다. 아니면 몸이 되게 유연한 어떤 무슨 그런 사람인가? 그 로마 유적에 있는 수로의 모든 구석구석과 그 옛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는데 내가 결코 찾을 수 없는 없었던 한 장소가 있었다. 바로 흑막이 후퇴한 곳, 그 소굴. 그곳만은 찾을 수가 없었다. 아, 그 로만 템플. 맞아. 그 벽화에는 있었는데 마을에 우리 막다른 애가 이상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었어. 벽화에 그 로마 시절의 마을 그 그립이 있었는데 거기 이상한 템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마을에는 없었죠. 고대 로마 신전. 근데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 그래, 저게 이름이 마테레움. 마트레움인가 뭐 그랬어. 그걸 찾았나요? 못 찾았어, 안드레아스도. 근데 거기 어떻게 가는지는 이제 알게 된 것 같아. 미트라에움인가? 미트레움. 나와 함께 가자. 보여주겠다.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사라진 고대 로마 신전 미트라에움을 찾으러 가자. 어? 커뮤니티 홀. 마을 회관으로 왔어. 아, 발밑에 있다라고 했는데 참. 우리 발밑에 늘 있었다. 저 마을 회관 안쪽에 길이 있나? 숨겨진 장소가요? 곡괭이로 벽을 무너뜨리고. 안드레아스, 힘이 세졌어. 뭔가 연기가 나고 있어. 아, 이곳은 안드레아스의 정신세계인데. 터널을 걸어가면서 지금 다시는 방문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안드레아스의 정신세계로 왔다. 안드레아스 내면의 세계는 완전 초토화되고 있다. 난 너를 최선을 다해줬겠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건 너 자신밖에 없다. 캐스퍼! 아, 마스터 안드레아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마스터. 나는 그저 당신을 돕기를 원했어요, 마스터 안드레아스.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요. 나는 가족을 실망시키고 너를 실망시켰다. 나는 피터를 막지 못했고 태싱을 구할 수 없었다. 심지어 책들도 구하지 못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마스터. 가르쳐준 모든 거에 감사해요. 네 정신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다, 안드레아스. 삶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넌 완전 사라진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다시 불러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베아트리체가 다시 소환됐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 요게 바로 교회에 있던 그 마리아 상인데. 폐관 수련하고 계시던 그 수녀님. 마지막 로마 유적 깊숙한 곳에 지금 이분께서 발견되셨어. 시스터 아말리에,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오? 이건 진짜가? 이건 정신세계 속이 아닌데, 지금 현실인데. 안드레아스, 당신은 나와 함께 있다. 여기 나와 함께. 갑자기 글씨체가 바뀐다. 이것도 원가를 표현한다. 안드레아스가 노라고 외치는 거면 저 말이 되게 심상치 않은 말이었나 보지? 그 글씨체. 아하! 와! 나는 그 적는 행위를 영원히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비전이 왔었다. 그러면서 글씨체가 싹 바뀌는구나. 그동안 흑막이 적었던 글씨체로.
야, 기가 막힌다. 이렇게 반전이 드러난 게임이 이 게임이 처음인, 최초일 것 같다. 게임 역사상. 글씨체로 범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반전을 드러낸 건이 게임이 최초로 시도한 트릭인 것 같다. 왜냐면 게임 전체가 필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임이라 갖고 이게 이 메카닉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스토리텔링에 또 도구를 쓸 줄이야. 그동안 뭐 직업, 신분의 고하, 그 사람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용도로 쓰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주인공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용도로도 쓰이네. 기가 막히게 게임 만들었구만. 마치 뭐 음성 녹음된 게임에서는 이제 그 범인의 목소리, 그놈 목소리를 들은 순간과 똑같네. 저 글씨체. 저 그놈 목소리. 그놈의 필체야. 야,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아, 이거 4885 너지 극급의 그 전율이네, 정말. 바로 그게 벌어진 일이요, 시스터. 당신이 그 쪽지를 써서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아니야. 내가 그러지 않았어. 그분께서 그렇게 시켰을 리가 없어. 그분의 메시지에 살인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단 말이야. 아니야. 난 이곳에 있지 않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아, 토마스 신부 나타났다. 아말리아 수녀님. 다 괜찮을 거요. 토마스 신부님, 어떻게 여기 내려오셨어? 남작은 이 마을의 역사에 얽힌 진실을 좀 알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남작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이 마을의 전설에 얽힌 진실을 알려줄 위험이 있었어. 그렇다고 오토는 왜 죽였어? 그가 발견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막았다. 오토가 뭘 발견했었나, 오토도? 아, 이제 다 이해가 된다. 맨 처음에 그 2장 시작했을 때 오토가 마을 광장에서 되게 우리 지금 농민들이 단결해서 이 수도원이 막 가혹하게 세금 물리고 이런 거에 지금 저항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자신있게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 신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요 믿음이 있었는데 왜 얘가 지금 신께서 나를 뭐 믿는다고 하지? 신께서 나에게 뭔가 계시를 줬다. 이런 식의 암시를 했단 말이에요. 연설하면서. 근데 그게 뭔지는 그 당시 얘기해 주지 않았어. 나중에 보여주겠다. 근데 바로 얘가 이제 땅 파다가 그걸 발견했구나. 그 조각상의 머리를. 세인츠 모리츠의 머리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그래서 자기는 아, 우리 마을의 성인의 그 조각상 머리를 발견했다. 이 신께서 나한테 뭔가 신호를 주신 거다. 응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군. 근데 사실은 그 머리가 그 우리 지금 여기에 성인이 옛 로마의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인데 그래서 그게 오토가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 연관관계가 드러날 거를 두려워해서 토마스 신부가 오토도 죽여버린 거구나. 아 이제 갑자기 이제 스토리가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네. 하지만 신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을 순 없어. 어쩌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지. 와, 삼손이야. 파더, 고, 가, 그러니까. 길 찾고 가자. 무너졌어. 옆에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얘기해 보렴. 크리스마스 밤의 이야기다. 아빠, 이제부터 정말 끝내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빠? 듣고 있어요? 아, 크리스마스 날에 돌아가셨어. 결국엔.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듣고 돌아가셨다. 와, 시간 흐르는 거 봐. 달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네. 4월이 됐어. 에스더가 다시 답장한다. 네가 여기 오면 우리 모두 뭐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 만약에
오치랑 잘 했으면 오치랑 결혼하는 결과가 됐을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오츠, 너가 그때 결정적 순간에 문만 안 두드렸어도 오츠랑 결혼하는 엔딩이었는데. 아깝게 됐다, 오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벽화를 그렸나 본데. 근데 한 섹션을 공백으로 남겼나 보다, 공란으로. 미래를 위해서. God bless you, 안드레스 말러. 빠이빠이, 사하로. 만나는 우리 안드레아스를 환영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마을에 살아도 된다고. 그리고 아직 지금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안드레아스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요. 저 풍차에 애들이 저기 있었구나. 또 신스틸러 우리 꼬맹이들 둘, 이 게임에 귀여움을 맡고 있는 애들 둘이 풍차 벽에 뭘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우리 미래 예술가들. 안드레아스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 여기 올라가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꼬마 안드레아스와 우리 울리케가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다. 안드레아스가 그림 좀 가르쳐주면 딱 좋겠네. 그래,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네. 과거가 미래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광경이네. 예술을 전수해주는 과정이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저 뒤에 벽화구나. 우리 막달레네가 완성한 마을회관의 벽화. 요게 우리 선택하기로 했던 처음 그 로마 신에 관한 전설. 처음에 이 마을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신화가 있었죠. 이 샘이 있었고 여신이 뭐 목욕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신이 와서 발견해서 뭐 구해주고 거기서부터 마을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수도원 건립 역사. 그 키레사우 패밀리의 레이디 키레사우였나? 원래는 전쟁에 쓰이던 그 요새 성체를 바꿔서 수도원으로 바꿔서 이게 수도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쵸, 이 게임도 이제 그 게임을 어떻게 선택했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동안. 요거는 이제 오토가 마을 광장에서 우리 농민들 단결하자고 연설하던 장면. 요것도 플레이어가 선택한 장면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었죠. 어떤 그림이 들어갈 수 있을지. 오토는 이 연설이 있고 죽었죠. 연설하는 뒤에 저 병사들이 배경에 있고 마을의 그 이 귀족과 농민 간의 이제 농민 전쟁이 암시되고 있고 벌써. 그리고 이게 바로 농민 반란의 그날, 수도원이 불타던 그날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 막달레네가 태싱에서 프라하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 저거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그 가문, 가족의 뿌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서로가 어느 뿌리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르슬라 엄마가 됐고 저긴 화형당하고 있는 사람도 묘사돼 있어. 크라프 바우어는 주타랑 결혼했구나. 크라프 저 마틴의 아들이었던가? 아, 저 대장장이 형님이었구나. 저분. 저건 사당. 그 다음에 안드레아스 말러는 여기에 있네. 1558. 마지막 벽화의 마지막 란을 미래를 위해서 남겨놨고 불이 꺼진다. 와! 와! 1박스! 야, 진짜 이게 뭔 소름이 돋네. 이것도. 게임 마지막 내내 소름이 돋았는데 그 마지막 벽화 부른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세상에. 이게 뭐 게임이 아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비유적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술이다. 이건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의미해서 아트란 말에 너무너무 잘 맞는, 그냥, 진짜 아트네,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감히, 뭐, 무슨, 기독교의 삼위일체적 게임이라 말하고 싶어요. 이거 뭐 스타일, 내용, 그 다음에 그 필체까지. 그게 뭐, 완전, 그냥, 혼혈일체였어, 혼혈일체. 무슨, 뭐, 어디, 그 도서관에서 되게 두껍게 있던 무슨 중세 미술사 책을 이렇게 펼쳐들어서 한 장씩 본 것 같네, 이렇게. 근데 다만 그 중세 미술책을, 그 옛날에 그 나만의 모험을 선택하는 그런 책 있잖아요. 150페이지로 가시오 이런 거. 중세 미술사 버전의 나만의 모험을 선택하세요. 그걸 본 것 같고. 게임의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데 이거 장미의 이름 같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좀 얻은 것 같은데요. 중심 스토리가 미스터리를 이제 유지하면서 근데 그 안에 이제 당시에 그 중세가 격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쇄혁명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인쇄혁명으로 인한 그 변화들. 그 다음에는 뭐 글이라는 게 퍼져나가게 되니까 그 2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12개조. 그러니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그것들이 그 인근 마을에까지 퍼져서 인쇄되고 사람들이 돌려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뭐 그게 표현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각성하게 되니까 그 농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봉건제에서의 그 계급 갈등. 그 새로 대두되는 신교와 구교의 갈등, 그 신앙의 위기 이런 거를 게임 스토리 안에 이제 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뭐 그리고 안에 그걸 또 이제 그 안에 가족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또 이 개개인들의 그 개개인들의 우주, 뭐 피터 가족 무슨 가족 어디 한나 가족 어디 가족 그 가족들의 그 직업별로 또 걔네들 아이들이 성장하고 뭐 이런 과정 그들의 관계가 변하고. 그 또 우리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고 우르슬라가 어떤 여자가 되는지 우리 막달레네가 이제 어떤 애가 되는지 이 선택과 결과의 시계열이 길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30년 거의 뭐 한 25년 30년에 걸친 시계열로 이렇게 선택과 결과를 보여주니까 이게 진짜 이 뭐 마을하고 같이 나이 드는 느낌이고 애들이 커가는 걸 막 지켜보는 느낌이고 가히 제가 보기엔 옵시디언이 그 계속 추구해왔던 게 바로 이런 파트란 말이에요. 사실은 게임에서 추구했던 게. 뭐 늘 RPG로 해왔지만 뭐 옛날부터 옵시디언 RPG나 뭐 베데스다 RPG가 뭐가 제일 다른가 그런 거 하면 사실 이런 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RPG는 보통 이제 탐험 이런 걸 이제 중요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갔지만 이제 옵시디언은 늘 스토리의 그 밀도랑 그 선택과 결과를 추구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 다 완전히 구현이 되든 안 되든 늘 방향성은 이제 그쪽이었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그 선택과 결과의 그 가장 훌륭한 형태가 이제 펜티먼트로 구현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RPG는 만들기 엄청 어렵잖아. 그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게임은 오직 그 요 파트에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이상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여준 게임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게까지 영감을 준 게임들이 나왔고, 뭐 보니까 뭐 디스크 엘리시움이나 이런 게임에서도 영감받은 요소가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그 한편으로 정말 인문학적 게임이다. 이 인문학적 게임의 또 결정판 종합판 이런 느낌. 여기 뭐 이거 봐요. 빌비오그래피 나오는 거 봐. 이런 게임이 어딨어.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지금까지 창고 문헌 나오는 게임 봤어요? 이런 창고 문헌? 중세 온갖 문헌, 학술 문헌 나오는 게임? 이게 이런 게임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뭐 은행의 기원도 있고 이러네. 뭐 세금에 관한, 중세 세금에 관한 형식과 내용과 이게 완전, 그리고 이 필체를 활용했다는 것도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너무 훌륭하네. 이게 이제 뭐 조지소에어 인터뷰를 보면은 게임 패스가 아니었으면 이 게임을 그 만들어 보겠다라고 제안조차 못 해봤을 거라고 하던데, 뭐 게임 패스가 큰일 하나인데 엑스박스가 상출해낸 제일 중요한 독점작은 여기 있네. 어디 맨날 저 트리플 A 없고. 우리 조시소유가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평생 꿈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게임을 만드는 게, 중세 역사를 다룬. 옛날에 이 비슷한 중세 역사를 다룬 RPG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 양반의 늘 이데아였단 말이에요. 우리 조시소유 말고 왜 라디안의 스벤 빈케는 그 사람의 이데아는 울티마거든요. 근데 조시소유의 이데아는 저 우리 중세 역사를 다뤘던 역사 RPG가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그게 이 양반의 이제 이데아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중세 역사 게임을 만드는 게 항상 꿈이었는데, 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가 이 게임의 아트를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트를 보고 이제 아 이게 되겠다 싶어서 거의 둘이서 이제 한동안은 둘이서만 게임을 계속 만들었대. 그러다가 이제 먼저 만들었대. 먼저 만들고 MS 간부한테 가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말부터 해야 됐으면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냥 둘이서 먼저 게임을 만든 다음에 보여줬대. 그 MS 그 간부한테. 그랬더니 야 이거 이런 완전 그 바로 설득됐다고 하더라고. 이런 게임은 완전 독특한데 이래서 진행시켜 이래갖고 이제 펜티먼트 만들어진 거죠. 필체도 다 그 직접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이 게임에서 새로 너무너무 잘 만들었네요. 그 필체가 이제 사람들의 성격 이런 걸 표현하게 한 것도 직업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것 자체도 되게 뭐 흥미로운 요소였지만, 그게 마지막에 우리 내내 그 흑막 그 필을 드러내게 할 때, 이거 뭐 정말 저한테는 게임사적 순간. 그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어왔지만 이거 게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그 흑막의 정체를 드러낼 때 갑자기 필체를 싹 바꿀 때 그 전율. 싹 지금까지 그 봤던 필체에서 갑자기 필체 하나 바뀌었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지. 그것도 그 순간도 이 게임의 형식이 줄 수 있었던 아주 독특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순간이기도 하고, 이 게임이 스타일이 주는 순간이기도 하고, 게임의 미술이랑 필체, 뭐 스타일, 중세 역사를 다룬 그거나 뭐 너무나 훌륭한 게임이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2만원이라는 거. 단돈 2만원. 아니 스팀에서 한 2시간짜리 게임도 2만원 하더만. 이런 내공이 들어간 게임이 2만원이라. 게임에 다 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 중간에 선택과 결과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을 사람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뭐 다 듣질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떤 가족과 식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식사 시간에 그 루머도 듣고 뭐 그 가족들의 사는 얘기도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족하고 식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게임의 뭐 되게 일부만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었는데, 또 뭐 한 지금 30 한 몇 시간 했네. 그리고 단돈 2만원. 훌륭한 게임이야. 장비의 이름과 같이 나란히 놓고 게임해도 재밌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처럼 킹덤과 딜리버런스랑 번갈아가면서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험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